나라 살림 운용 전략 가운데 하나로 이 공공기관들의 임금 피크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에 누리과정처럼 어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서비스, 의무지출 이런 것들은 의무지출로 지정을 하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그 제로베이스 그 기준으로 예를 들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한 2,000개 사업이입니다만은 2,00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수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없앨 사업은 없애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단기적으로 줄여나가고 그래서 그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반영을 할 거고. 각 네. 부처들 반발이 장난이 아닐 텐데요. 페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유료 주차장에서 그 톨게이트 이거 올리려면은 고 하려면 돈 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반달 노래도 가사도 나왔대요. 도대도 아니 달고 사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러니까 예산도 없이 국회나 특히 이런 데서 막 집행하던 거를 이제 예산 반드시 붙여라. 지금 청년의 수는 계속 어차피 줄어요. 어차피 줄어서 청년 실업 문제는 어차피 해결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반면에 이 우리 고령화 문제는 아시다시피 OECD 고령화 수치는 OECD 최고일 뿐만 아니라 OECD 중에서 노령 빈곤화 수준은 지금 최고가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노령화의 노인들의 임금을 줄여서 어차피 해결된 청년들의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 윗돌 빼서 아랫돌 계획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청년을 그 수만큼 이렇게 채용을 하면 이 폐허 한 쌍에 대해서는 연간 한 1,0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 상생 고용 지원금 이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정을 지원. 그러니까 이 기업은 네. 꼭 공공기업이 아니고 민간기업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일반 중소기업 같으면 1,080만 원이 되고 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그 절반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업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다 포함하는 기업이죠. 다 포함을 합니다. 예. 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80만 원이 되는데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그 절반 정도. 500만 원. 예. 근데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은 전혀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당장에는 청년 고용을 지키는 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참을 해야 될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도입은 하되 그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이제 청년 일자리 고용했을 때 정부가 최대 1,080만 원 그 예. 기업에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네. 그 구체적인 사업을 설계를 할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이거를 재정기획부에 전화하면은 고용노동부가 되겠죠. 아, 고용노동부. 네. 네. 소속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KTV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고용노동부가 이런 거 금시초문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쪽으로 임금 피크제는 또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닌가 반드시 싶습니다.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 노동자 특히 우리나라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즘에 60이 예전에 60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노령한 경험을 계속 이용은 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줄여줄 수 있고 또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은 임금 피크제이기 때문에 노사정에 잘 협의해서 임금 피크제를 좀 조속히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종진의 정책인 이슈 이번 주 목요일도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